발 후들거려. 아, 어떻게 5시간 동안 청소만 시키냐. 그 사단장님이란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인가 봐. 무섭기는 뭐 아저씨 하나 오는데 유난 뜨는 게 있다. 그것보다 이거 그거 드디어 말로만 듣던 군대내가 나왔다. 역시 명성대로 훈련소에서 먹는 군대내의 맛은 다시 천하일미였다. 하지만 그 군대내가 그런 끔찍한 사건을 불러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. 잘 들어라. 경고하는데 사단장님 앞에서 졸면 죽일 거다. 조는데 안 깨운 사람도 죽일 거다. 딴 생각하는 놈도 죽일 거다. 그만 깜빡해도 죽일 거다. 숨소리가 커도 죽일 거다. 알겠다? 네, 알겠어. 오늘 졸면 진짜 끝이다. 반드시 참아야 해. 조소. 그러나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임을 곧 깨닫게 되었다. 부대 슛!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. 사단장님은 인간 수면제 끝판왕이었다.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. 다음은 우리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. 6.25 전쟁 때 창설되었습니다. 우리 사단장님이 뿜어내는 주름과 한선에 정신줄을 놓으려던 그 순간 불구하고 우리의 졸음을 한 방에 날려버린 무시무시한 놈이 깨어났다. 표창 8회에 빛나는 영광스러운 군대의 관장약으로 불리는 군대리아가 일주일째 뱃속에 고운이 잠들어 있던 그 녀석을 깨운 것이다. 거기 전에 지금 뭐라고 했나? 살상 훈련병 최종훈. 그게 여기 올거리 올건지라고 있습니다. 저절로 취임새를 할 수밖에 없는 족같은 말씀에 그만. 그래? 뭐, 별 대단한 말도 아닌데. 자, 그럼 다시 시작할까? 우리 부대는 대통령 표창 8회에 빛나는... 오, 가리!